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슈가입니다. 생일입니다. 시민이네. 아니 뭐 다들 뭐 알람 받아? 왜뭐 요즘 라이브 하면 다들 들어오네. 아니 생일이라고 저 얘를 회사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아 이런 어디 파는 거야? 이건 어떻게 구한 거지 이거? 아니 이 고양이 인형인데 얘가 이 생일 모자를 쓰고 있잖아. 이 어떻게 이런 걸 팔지? 좀 무서운데, 이러니까.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준비해 주셨어요. 되게 회사 직원분들이 좀 귀염뽀짝해진 것 같아요. 오늘 생일이에요. 사막이. 아, 제가 아직 생일 안 됐네. 7분 남았네. 네, 7분 남았어. 네, 생일이 아니야. 이응이응.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회사야? 방금 퇴근. 지민이가 이제 그 음방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6분이 남았어요. 완전한 생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런 거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다 생일인 줄 알겠다.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선물을 원하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원합니다. 저 올해 선물 뭐 받았지? 술집 다 해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이 술 선물을 많이 해줘. 술막 그렇게 먹지는 않는데 잘. 작년에도 썼던 것 같은데. 원래 생일에 소원을 비나요? 생일 소원이라는 게 있나? 한국 춥냐고. 한국 좀 따뜻해졌어. 오늘 15도? 17도? 뭐 이렇게 되던데. 콘서트 준비 잘 돼가요?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라이브 연습을 들어갔는데, 제가 2016년 8월 16일날 어거스트 D 처음 믹스테이프를 냈더라고요. 이제 이것저것 이제 막 셀리를 다 짜고 이제 듣고 있는데, 아니 나는 내 노래인데 이게 너무 낯설더라고. 옛날 노래들이 내가 지금 약간 낯가리고 있어, 내 노래들. 시사 다음 방송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녹화를 하는데 릴리즈 날짜를 잘 몰라요. 조만간 또 나오지 않을까요? 일이 좀 커져가지고. 형님 인도네시아 가세요? 인도네시아 가죠. 자카르타. 12시군요. 회사에서 준비해준 케이크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두 마리가 있네요. 뭐 회사 직원분 말로는 슈가와 어거스트 D라네요. 귀염뽀짝합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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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따다다다.
다시 불러볼까요?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슈가 생일 축하합니다. 아, 생일입니다. 3월 9일 생일인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춥네. 케이크를 먹지 않겠습니다. 고양이 풍선을 보여달라는 분이 많으시군요. 서른인데 왜 어려 보이냐고요? 저도 의문입니다. 나이가 서른인데 말이죠. 저도 이제 6월이면 다시 서른이 됩니다. 나도 왜안 늙는지 의문입니다. 왜 머리 잘랐냐고요? 그냥 자를 때된것 같아서 잘랐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잘라도 막 엄청 자른 게 아니라 길긴 해요. 그래서
운동할 때 불편해가지고 머리끈을 아직도 하고 다닙니다. 저 뭐라 하는 거야, 저? 새 등장이 너무 빠릅니다. 정말. 긴 머리가 좋냐고, 짧은 머리가 좋냐고. 저는 뭐, 저는 둘다뭐 상관없어요. 근데 제 머리 기른 거 엄마가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머리 자르니까 엄마가 더 아쉬워하더라고. 왜 잘랐냐고. 엄마가 긴 머리를 되게 엄청 좋아했어. 긴 머리가 그 제가 관리가 힘들어요, 관리가. 그 이게 세팅 안 하면 그냥 맨날 묶고 있어야 되니까. 사실 앞 옆머리는 지금도 긴것 같아. 마리모 봤어요. 마리모 슈가 봤습니다. 사실 나이 먹기 싫어요. 난 영원히 20대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영원히 24살일 줄 알았어. 화려한 머리색으로 할 생각 있냐고요? 화려한 머리색. 어때요, 여러분들? 저희 화려한 머리색을 보고 싶습니까? 뭔가 더 나이가 들면 막 그런 거 하면 좀 조금 보는 사람들이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끊을 거라며, 제 영통하면. 내 얼굴 뜨면 바로 끊을 거라며. 짐이 몇 개, 짐이 들어온 김에, 자, 영통 팬싸 챌린지, 오케이, 봅시다.
요즘 우리 유행을 좀 알아야 된다고. 맞네, 뭐 챌린지라는 게. 지금 연습생활 많다야. 챌린지 어마어마하네. 기타 연주를 해달라고요? 간만에 기타를 잡아볼까? 기타 줄 가야 기타 줄. 기타 줄 가야 기타 줄이 사갔어 지금 그 카도 안 쳐가지고. 진짜 오래돼가지고. 맞춘 사람 있어. 가사가 있네. 그대 떠나 보내고 술잔 앞에 앉아 아 돌아와 술잔 앞에구나. 잠깐만 가서 띄워놓고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비 온다기를 불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늦었고 12시 반입니다. 많은 분들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굿나잇! 안녕.